2023년 4월 1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때 사람의 주관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죠. 시편 1편 말씀을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이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은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보셋은 호가호위로 지냈습니다. 마치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 것이죠. 아브넬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 장관을 등에 업고 다윗과 맞서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믿었던, 그렇게 의지했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1절 말씀해 보니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말하죠. 손에 맥이 풀렸다는 것은 풀어 말하면 용기를 잃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넬이 있을 때는 다윗과 맞설 용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왕권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모든 조직이 엉망진창입니다. 이스보셋은 급하게 국가 형태를 만들 때 급조한 군 지휘관 두 명을 두었습니다. 둘 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인 바아나와 레갑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곳은 가나안 일곱 족속 중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할 때 깃다임으로 도망했고 그 중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림몬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아나와 레갑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일곱 족속 중 하나인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어수선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죠.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 소식이 궁에 전해질 때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정신없이 도망하다가 므비보셋을 그만 떨어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모가 왕족을 떨어뜨렸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급박했으면, 얼마나 허둥지둥 도망갔으면 왕족을 떨어뜨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므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기록하지요. 아무튼 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대에 세워진 두 명의 군 지휘관 레갑과 바아나는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보게 되죠. 바로 레갑과 바아나의 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암살을 저지르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이스보셋의 목을 보여주며 상을 받길 기대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끔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되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들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 납치 살해 사건 등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살해를 하거나 강도 짓을 하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 정보와 과장된 정보로 인해서 아픔을 주는 경우, 이 모든 것들이 다 악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악인들의 마지막 결말은 어떨까요? 12절 말씀에 청년들에게 명하여 다윗은 그 두 사람을 처형시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의 생명을 해했지만 결말은 멸망이었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반드시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변을 돌아보며 악인의 길이 있다면 당장 그 길을 떠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선다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진 않았는지,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말로 아프게 하거나 그들을 절망 가운데로 떠밀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악인의 길에서 떠나 의인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길은 무엇일까요? 다윗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자신의 원수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은 항상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사건은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아말렉 청년의 사건과 겹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그의 왕관과 팔찌 등을 가져온 아말렉 청년, 그 또한 처형당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해 이렇게 하는 그에게 상을 내리기는커녕 다윗은 처형했습니다.
오늘 두 명의 군 지휘관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처형시킵니다. 의인은 항상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다윗도 자칫 자신의 권력과 유익만 생각했다면 이들과 함께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결코 그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바보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시편 1편 6절 상반절의 말씀과 같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을 인정하셨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구분짓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하로 의인의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나의 탐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 오직 의인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악인의 길에서 떠나 의인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이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악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정해놓은 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옳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등한 바람 믿고 알아 저 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작업을 부수고 나따르라 화평화 험밤 지나서 동든다 바람 믿고 알아 저 위 실갈리어나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자매님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